김열매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 어서 오세요. 아, 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네. 건설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비트코인 잠깐. 아니, 그거 이제 요즘 안 하세요? 완전 놓으셨어요? 네. 아니, 납품이 있는 걸 자꾸 얘기를 해. 아니, 왜 그래도 정부하신데. 네? 아, 참. 우리 제 1회. 1회 출연자십니까? 1회 신과 함께 출연자입니다. 김열매 위원님. 네. 신과 함께 리분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네. 문을 열어주셨죠. 영광입니다. 네. 네. 지금 1년 전과 혹은 뭐 처음 문 열었을 때와 지금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3프로도 네. 너무 네, 잘 번성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건설주도 최근에 좀 올랐죠? 네,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예. 네. 내년에는 어떨 것 같아요? 네. 건설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한 4년, 5년 가까이 주가가 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데 건설은 계속 주가가 하락해서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소위 말해서 부담이 없다 매수하기에 네. 여기서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약간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실제로도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커머더티 가격 상승도 말씀하셨고 인플레이션도 말씀하셨는데 네.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유가도 좀 반등하면서 해외 발주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건설주는 저도 이제 살짝 또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네, 아픈 분들 많으셨죠. 아픈 네.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거의 다 이제 올랐는데 건설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거죠 아직? 아닙니까? 비슷하게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정도가 아니고요. 네. 대형 건설사 중에서 지금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인 회사가 네. 현재 GS건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 지금 10%에서 20% 정도는 오히려 연초 대비 하락해 있는 상태이고요. 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을 못한 회사들도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사의 수익 구조라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네. 국내 주택 사업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시공을 하면서 나오는 수입이 있고 해외 쪽이 있는데 해외 쪽이 이렇게 안 좋은 거죠 현재? 해외는 지금 한 5년째 예. 그 수주도 부진하고 예. 실적도 좋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비용도 좀 더 발생을 한 예.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해외 쪽에 예전에 우리가 뭐 건설하면 해외 건설 경기 있어 뭐 중동이다 뭐 이런 아프리카다 가서 막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우리가 안 나오나 봐요. 맞습니다. 그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게 2010년이었고요. 네. 당시에 유가 레벨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두 배 이상이었죠. 그래서 고유가 시기에 중동을 중심으로 정유화학 플랜트의 대규모 발주가 있었고 한국 네. 건설사가 상당한 수혜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 유가 급락 이후에는 중동 발주 자체가 양 자체가 줄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경쟁도 좀 심화가 됐었고 예. 좋지 않은 국면을 한 5년째 겪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미 건설사들은 해외 매출 비중을 많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은 기대치 자체가 다시 과거의 영광이 돌아오려면 예. 뭐 유가가 다시 100불 가지 않는 한 쉽지는 어렵다. 않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면서 네. 과거처럼 디젤 공장을 많이 짓진 않죠. 정유석유화학의 대규모 투자 자체가 네. 이제는 좀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국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면 그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터져야 된다 그런 여론도 비등하고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대부분 보면 상장 기업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GS라든지 뭐 레미안이라든지 뭐 푸르지오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면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브랜드화되는 거.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에 사업 기간 자체가 오래 걸리고요. 예. 초기에는 이 사업을 일반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인허가를 받고 추진해야 될지 하기가 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초반에 보통 조합을 어느 정도 결성을 하고 나면 예. 건설사를 먼저 선정해서 네. 건설사가 사업을 좀 도와주면서 이끌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그렇죠. 대형사들이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거의 세계 탑이죠, 브랜드화가. 그렇죠. 그 아파트 브랜드화요? 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한강변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뭐 이제 삼성, 뭐 아크로, 네, 아크로, 대림, 네. 뭐 자이. 이렇게 이제 각 회사의 브랜드를 보여주고 있는 광고판처럼 쭉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아, 그럼 이제 이 건설 회사들이 좋아질 게 그닥 별로 없네요. 저는 이제 주택 사업을 네.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주택 있고요. 사업? 네. 국내 확대. 네, 국내 주택이 굉장히 괜찮다. 생각보다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건설이 워낙 5년 동안 안 좋았다 보니까 예.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건설을 몇 년 동안 안 보셨던 분들께서 최근에 예. 연락을 좀 하세요. 건설 좀 사야 돼? 요새 분위기가 좀 건설을 보는 분위기네? 라고 하시는데 제 주변에도 몇 분이 건설주 네.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고 얘기한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한테 예. 세미나를 해보면 그분들이 놀라시는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얘네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무 구조가 탄탄해졌지? 원래 건설은 네, 차입금이 원래 많아야 되는 회사들인데 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순현금 상태인 대형사가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부채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차입금보다 현금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 네.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사업으로 너무나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낮은 거냐? 네. 이렇게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내년도 건설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좀 기대를 가지고 조금 사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저도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올해 분양 시장이 전국적으로 뜨거웠습니다. 분양? 네. 이게 이제 분양 사이클이라는 게 원래는 분양을 너무 많이 하면 대체로 어딘가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사들이 재무 구조가 불안해지고 현금 네. 흐름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속도 조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떠안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2015년도에 한번 전국적으로 52만 호를 분양한 이후에 네. 이게 입주하는 2018년도쯤에는 공급 과잉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예. 모든 물량이 다 소화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19년, 20년도는 생각보다 분양이 잘 되면서 분양의 양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도에 분양을 많이 한 것은 향후 2년간 건설사들에게 상당히 좋은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뭐 아파트 짓는 게 갑자기 막 빵빵 터지고 갑자기 확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예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 3년 분양될 거 다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3년까지 결정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네. 건설사들이 이제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잔고를 네. 몇십 네. 조씩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어디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게 지방 5대 광역시가 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거의 불타오르고 있는 수준. 그렇죠. 지금 저기 뭐예요? 거기 저 광안리 쪽에 가면은 네. 그 삼익비치라고 있거든. 네. 40평대가 뭐 얼마라고요? 20억? 거의 20억 가까이 지금 와. 하고 있고요. 왜? 거기 광안대교 쫙 뷰 끝내주고. 아, 거기 이제 뭐 새로 져요? 네, 남천동이라고. 아. 네. 삼익비치라고 아주 유명한. 네, 이제 부산만 해도 일반 서울에 계시는 분들도 부산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정말 말 그대로 5대 광역시가 전부 다 네. 이제 활황을 보이고 있고요. 네. 울산 같은 지역이 사실은 중공업 같은 산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량 실업도 생기고 안 됐다는 맞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울산도 굉장히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네.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속도가 조금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분양가를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게 되고 사업성이 생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빨리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의 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년도에도 전국 분양을 지금 추산으로는 올해 한 6만에서 8만 그리고 내년에는 약간 감소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보다도 늘어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지방 5대 광역시가 생각보다 매우 좋고 이 구도심의 재개발이 상당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
5대 광역시들의 구도심들. 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들이 이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 될 텐데, 그 김 의원님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보면 단독주택이 많냐 아파트가 많냐, 30년 되긴 했어. 네. 근데 단독주택이 많고 아파트가 많고 연립주택이 많고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사실 30년 된 아파트가 많아야 대형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수주도 쉽고 대형 수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30년 된. 서울에서만 이상. 해도 지금 네, 특히 서울 지역에. 네, 서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에 70, 80년대 신시가지 이렇게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대단지. 어디죠, 예를 들면? 그런 데가 목동, 여의도, 뭐 상계동 이런 지역들이 아~ 주공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그렇죠. 시공아파트를 네. 지었던 네. 때였죠. 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도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난이 해결이 안 된다고 네. 해서 1기 신도시를 네네네네네네. 89년도에 발표해서 91년부터 입주를 맞아요.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는 이제 막 30년 차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은 그 이전에 지은 7, 80년대 아파트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전체 주택수가 400만이 좀 안 되는데요. 네. 이 중에 55만 호가 이미 30년이 초과한 주택이고 이 중에서 29만 호가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 29만 호가 이미 재건축 연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형 건설사의 수주 대상이 그만큼 확대된다. 이미 수주는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을 이미 수주를 해서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네. 사업의 추진이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수주했고 갖고 있다는 얘기가 그 네. 재건축 조합이 이미 건설회사를 선택해서 니네랑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업 진행이 안 되던 안 되거나, 게 열린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 정책의 방향은 네. 재건축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규제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속도가 빨라지기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정부가 네. 지금까지는 계속 수요를 막는 방향, 대출 규제하고 그렇죠. 더 사지 네. 말아라라는 네. 방향에서 서울에 드디어 집이 모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그렇죠. 바뀐 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5월 달에 용산에도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발표하면서 재건축은 아직은 막아놨는데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약간씩 인센티브를 주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건데요. 네. 임대주택을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넣어서 새로 짓는다라고 한다면 예. 용적률 상향이나 그리고 이제 층수 제한 풀어주는 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빼주겠다 네. 제외를 시켜주겠다라고 하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공공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좀 붙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적률을 올려주고 층수 제한 없애주고 그 대신 기부 체납 같은 거 좀 늘리고 그런 거는 절대 가구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건설사한테는 좋은 거네요. 건설사들에게도 좋고요. 네. 이 재개발 사업이 사업자. 추진이 되려면 네. 조합원들에게 좋아야죠. 기존 소유주인 조합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내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고가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고급형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 같은 경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20% 30% 넣는 것에 대해서 조합들이 굉장히 저항이 심하거든요. 왜 나의 사유재산에 임대주택을 넣어야 하느냐. 아니, 나 1대1 할래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 속도가 느리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겠다고 공공재개발을 더 지원해주겠다. 예. 그래서 공모를 신청해라라고 했더니 예. 서울시에서 강남 서초구 빼고는 거의 대체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서울시가 너무 신청이 많으니까 그러면 20개를 일단 골라요? 골라서 3월에 발표하겠다. 골라요? 네, 이걸 한꺼번에 60개 지역을 다 재개발할 수는 없다. 원래는 그거 안 할 거라고 뭐 그렇게 신문에 많이 났었는데. 네, 강남 서초 송파 이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런 임대 아파트 넣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심한 상태인데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많고 단독 네. 다가구에 밀집해서 살고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주 여건이 훨씬 열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이미 소셜믹스라고 하죠. 그 재개발 지역은 부자만 살고 있는 동네가 아니라 맞아요. 믹스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저항감도 좀 덜하고. 적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남 3구역이 시공사가 결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네?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로 됐는데 그때 뭐 검찰 수사 받고 뭐 엄청났어요. 네.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이게 돈 남겠나 이거. 아, 뭐 이렇게까지 막 그 뭐 무이자로 뭐 해주고 막 그게 뭐 지켜지면 진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건설사들은 출혈 경쟁인데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래도 돈이 많이 남나 봐요. 이게 이제 네. 특정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니 조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 네,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보기에는 소비자 측면에서 보기에는 그런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들이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남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랜드마크 성격이 있는 한강변에 있는 특정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네. 수익을 크게 벌지 못하더라도 수주하는 경우가 있고요. 브랜드 보고.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마케팅 효과가 네. 브랜드 파워를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그런 단지들에서는 수익을 많이 보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약간 이제 그 토지대가 좀 싸고 네. 사업성이 좀 없어 보여서 네. 건설사의 지원이 필요했던 곳에 이 무이자 대여도 해주고 사업을 추진해서 일반 분양의 수익을 많이 얻게 된다면 네. 이 조합들이 이제 이 사업의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상가 분양이라든지 네. 사업 수익에 심지어 인센티브까지도 이 일반 분양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건설사한테 쉐어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을 성공을 시킬수록 건설사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그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한강변 반포에 아리팍 있잖아. 아리팍. 아크로리버. 그게 대림 거거든. 대림. 네네. 근데 사실 대림 그러면 뭐 좋은 건설사긴 한데 사실 레미안이라든지 그죠? 레미안이라든지 자이라든지 뭐 현대 네. 또 고급 브랜드 더 H인가요? 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걸 똑 하니까 야 최고급이야. 네. 아리팍이네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홍보 효과를 가지고 과거에는 지방 분양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에는 네. 지방에 많이 하면 지방에 이런 고급 아파트 수요가 얼마나 될까 좀 불안하게 봤던 지역들이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똘똘한 한채 열풍이 불면서요. 네. 구도심에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집이 좀 오래됐다. 말씀하신 그 해운대 삼익비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네. 좋은 자리인데 오래됐다. 그 자이죠? 이런 거를 재건축을 새로 한다면 이 한강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크로나 자이나 고급 브랜드들 아파트가 들어서면 충분히 수요도 있고 상당히 가치가 있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동 거기가 원래 저거잖아. 최민식 씨가 능은 서장 남천동 살제. 아 그게 제, 내가 다 안다 임마. 이그 거기가 거기야. 사우나도 같이 하고 거기. 아 거기 남천동. 밥 먹었다 우리가. 네. 뭐 그런 거 아이가. 아 그러면 이제 서울에 20곳 정도를 지금 먼저 재개발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바로 뭐 한 3년 안에 뭐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한 10년씩 걸리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이제 재개발은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냥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면 네.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정말 미친 듯이 숨도 안 쉬고 달려갔다라고 했을 때 10년 정도 보거든요. 미친 듯이 달려가야 10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참 남았네. 네,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공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네. 중간 과정의 인허가 절차도 조금 네.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면 사실은 그 지역의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는 추진하는 동안에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이 투여가 되고 새로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주변 시세까지도 들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초기 18년, 19년에는 계속 17, 18년에는 계속해서 틀어막는 방향으로만 규제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은 오래 걸릴 건데 지금 이걸 들쑤시게 되면 집값만 오른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공급의 시그널이 없어서는 잡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는 정부 정책에서 큰 변화 방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의 55만 개 중에 29만 개가 9만 호가 아파트로 30년이 넘은 건데 일단은 낙후된 지역부터 재개발에 들어갔지만 재건축에 대해서도 언제까지나 마냥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건설업종이 주가가 상승하는 키포인트가 되려면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삼본, 평촌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만 30년에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여기도 하고 싶어하는 단지가 많을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 유명한 책 있죠. 90년대생이 온다. 근데 아파트도 90년대생이 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90년대생이 만 30세가 된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만 90만이에요. 아, 경기도에만? 네. 너무나 많은 아파트를 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이 90년대생이 온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노후화가 되는데요.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90년대생들은 집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는 동시에 수요는 어쩌면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이 시골로 가시는 게 아니고서야 부모님들이 거기 계속 살고 계시고 90년대생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을 살려고 한다면 수요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전제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건설로 시작해서 슬슬 부동산 시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김현희 의원이 또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해외 쪽에는 리스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GS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그 빅바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때 그냥 와, 진짜 좀 진짜 참혹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빅바스 아시죠, 여러분? 재무제표 상에 그냥 다 털고 가는 거 빅바스라 그러는데 그때 손실 엄청 내면서 뭐 아픔을 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잠재 부실이라든지 우발채무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건설사들. 네,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자다가도 번쩍 일어날 만큼 그러니까, 저 얘기에 그러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아니 얼마나 울분에 찼겠어 그때. 13년도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GS 건설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맞아요. 회사들도 돌아가면서 어닝 쇼크가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요. 충격이 꽤 컸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충격이 시작이 되고 나서 매출액도 줄어들고 충격은. 13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충격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때 충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설업종은 디스카운트가 당연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때는 이제 원가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예정 원가율로 건설회사가 추정해서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확정되는 시점까지 이걸 조금 미룰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보면 뭐 지금 당장 원가율을 높여서 이번 분기 이익을 깨먹을 필요는 없지라고 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터졌기 때문에 조선이나 건설이나 충격이 컸던 건데요. IFRS가 더 강화가 되고 회계에 대해서 감사가 그 이후에 더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비용 상승분에 대해서 매 분기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례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1분기부터 각 회사들이 분기마다 몇백억, 많게는 천억 원까지 충당금. 계속 충당금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꺼번에 충격이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가끔 이제 환입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주처한테 비용을 인정을 받아서 추가 이제 원가를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환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면서 건설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수주를 하루 이틀 지금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5년째 수주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손실 날 게 없네. 네, 매출이 별로 없는데 뭐 크게 손실이 날 만한 사업도. 네. 김열매 위원께서 건설 애널리스트를 고만둔 게 언제셨죠? 제가 16년 말에 그만뒀었죠. 그리고 작년에 다시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에 다시 했습니다. 네. 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건설주는 아주 암흑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뭐 네.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올드 이코노미가 다 이제 좀 붕괴하면서 제가 뭐 비트코인에도 관심을 가졌고 저는 극과 극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저의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뉴 이코노미의 부상을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은 건설이고 부동산인데 이 건설 부동산을 보다 보면 세계를 다 보게 돼요. 보다 보면 이제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 지금은 정유공장 짓는 게 아니라 아마존의 물류센터의 시대이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구나 라고 네. 하면서 저도 17, 18, 19년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공부를 하시다가 제가, 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열매 위원이 원래 김주임이었어요. 건설사. 아, 네네네. 건설사 현장에 계셨던 분이 네. 아니라. 네, 김기사로 김기사, 제가. 김기사, 그래. 죄송합니다. 김기사로. 김기사 제가. 운전에는 네. 아니고, 하여튼, 네. 김기사. 건설기사. 네, 김기사. 네. 김기사 출신이신데. 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굉장히 오랫동안 건설 1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복귀를 하셨다라는 건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 아. 안 될 때 복귀했겠어. 아. 사양반이. 자, 그러면요. 제가 네. 하나 좀 궁금한 게. 건설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타이밍이 혹은 그 오르는 폭은 예를 들면 정부가 스탠스를 바꿀 때 혹은 어떤 뭐 큰 재개발 결정이 날 때 아니면 그 재개발과 그 회사가 연결이 될 때 아니면 실제 착공을 할 때 아니면 분양을 할 때 이게 쭉 단계별로 보면 언제 오릅니까? 제일. 지금은 이제 그 시시때때로 세상이 변하고 규제가 바뀌기 때문에 네. 그 오르는 포인트도 계속 변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뭐만 해도 오를 수 있는 말씀하신 뭐 그 중에 뭐가 아. 나오기만 해도 아, 주가는 오를 수 있는 레벨에 와 있다. 왜냐면 아. 순자산 대비 0.5배, PBR 0.5배 받고 있고 어닝 대비, 순이익 대비에서는 지금 5배 수준의 주가거든요. 게다가 이익 추정치가 네. 올라가는 방향이냐 내려가는 방향이냐가 굉장히 주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네.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에 연초에 수준 목표와 매출액 목표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요. 네. 이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라고 하죠. 저희의 추정치가 네. 대체로 가이던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렴이 됩니다. 네. 그런데 최근 4년, 5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연초의 추정치 대비 연말로 가면 갈수록 추정치가 내려간다는 거죠. 이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니까 지금 주가는 싸지만 점점 비싸지는 거 아니야? 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서 분양도 늘어나고 마진도 잘 나오고 그러면서 해외 수주도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들 중에 뭐 하나만 그래요. 나와도 지금 주가에서는 추정치가 오히려 상향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김현우 의원이 지난달에 쓰긴 했는데 오래된 도시에서 살고 싶은 집 만들기라는 무려 110페이지가 넘는 거의 책입니다. 그거 올려드릴게요. 네. 저희 시내 자료실에 올려드릴 네.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네. 건설주에 대한 시각도 배울 수가 있고요. 부동산의 문제가 뭐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도 여기에 각종 힌트가 다 들어있으니까 네. 100페이지니까 주말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 3프로TV 찾아주신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염승환 차장 만나러 가겠습니다.